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임차 완료된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달구벌 대로와 남산 자이 하늘채 1368세대 그린타운 804세대 아파트 낀 통상가 매물입니다. 본 건물은 대구 중심도로 달구벌 대로와 최근 입주를 한 남산자이 하늘채 아파트 후문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의 장점은 바로 임차 현황인데요. 공실 하나 빠짐없이 임차가 완료된 상태에 월세가 무려 약 1200만원 고수익 나오는 통상가 매물입니다. 주변으로는 약 75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배후세대라 공실 걱정이 없으며 인근으로 반고개역, 신남역, 더블역세권에 대구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 동상병원과 대구 경북 최대 규모인 서문시장이 있는 위치의 건물입니다. 우선 본 건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저기가 남산 자이 하늘채 1386세대죠. 거기에 최근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남산 그린타운 804세대 요 두 개의 아파트 사이를 끼고 있는 오늘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1층부터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미용실, 2층은 학원, 3층은 필라테스, 4층도 5층도 스터디 카페가 들어가 있는 임차 현황입니다. 본 건물은 앞쪽에 달구벌 대로에서 여기 아파트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이쪽 편으로도 여기 자이 하늘채 후문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변 쪽으로도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본 건물 요 건물 뒤편에도 간판을 설치를 해두셨는데요. 오늘 건물은 이쪽에 서쪽 도로에도 4m 도로 접하고 있고 동쪽 도로에도 8m 도로 저는 양길을 물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건물 뒤편인데요. 뒤편에도 이렇게 건물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학원, 3층 필라테스, 4층, 5층 스터디 카페가 들어가 있고요. 1층은 현재 미용실 계약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미용실까지 들어오고 나면 건물은 인물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자녀 학원 보내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이 학원 이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꽤나 유명한 학원이 들어가 있고요. 우선 건물 주차장은 여기 뒤편으로 해서 총 7대 건물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층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 상가 미용실은 본 건물 진입하는 현관과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은 여기가 학원입니다. 학원이라서 제가 조용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유명한 학원이죠. CMS 학원. 아마 자녀 학원 보내실 분들 요 학원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3층은 필라테스인데요. 필라테스, 자, 내부 지금 문 닫혀 있는데 내부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전층 다 내부는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 업종인 임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적인 임대 내역이 굉장히 괜찮고 선호도가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4층은 이렇게 4층하고 5층하고는 스터디 카페가 임차가 되어 있고요. 지금 조용해야 되니까 제가 바로 건물 2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2층은 학원인데 학원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3층 필라테스, 4층, 5층 여기 스터디 카페, 그리고 6층은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작동을 해요. 그래도 뭐 여기 스터디 카페라든지 학원 다니다가 머리가 답답할 때는 옥상 올라와서 주변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옥상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나가면 바로 이렇게 확 트여 있습니다. 앞쪽에는 자이 하늘채, 그리고 좌측에는 남산 그린타운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건물 북쪽 방향으로는 바로 달구벌 대로가 바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바로 앞이 달구벌 대로이고요. 여기는 또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고 저기 앞쪽에는 평민 유타운도 보이네요. 크레인이 엄청 많이 써 있네요. 자, 오늘 이 건물 지금 옥상에 보면
중계기도 있어요. 중계기. 중계기 저것도 한 16만원 이렇게 임대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306제곱미터, 건물은 731제곱미터, 대지 9평, 산산시 92.5평, 건물은 221평입니다. 22년 3월 31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40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현재 20억, 약 한 22억까지 대출이 예상이 됩니다. 20억이고 임대보증금은 1억 5천, 현재 인수가 18억 5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은 1,186만원, 이자 제외하고 686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현재 임대료에 대해서는 관리비는 제외된 상태이고요. 2층과 3층은 관리비 12만원, 4층은 20만원 이렇게 월 관리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습니다. 건물 보면 외장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단실과 여기 상가 내부 통창문들과 전체적인 내부가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고요. 건물에서 조금만 나가면 한 집, 두 집, 앞에 두 집만 걸쳐 지나면 바로 달구벌 대로입니다. 대로고 여기도 마트 이용하시는 차량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학원, 스터디 카페도 밀집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아무래도 여기 아파트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학원 상권과 그리고 각종 먹거리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달구벌 대로이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신남역 내려가는 여기 3호선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방곡의역 가는 2호선 이용할 수 있는 W역세권에 위치한 오늘 건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